예, 이번에는 공통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뭐, 작년에 이거 못 통과돼가지고, 뭐, 다들 뭐, 안타까워하시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좀 통과가 된다는 어떻게 기류가 좀 있죠? 어때요? 아직도 안개 속입니까? 어떻게? 예, 국회의 몫입니다. 잘될것 같던데요. 아, 분위기는 좀, 작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아마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죠? 특례시 문제가 약간 좀 걸려 있긴 한데 아마 이것도 좀 조율이 돼 가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주민자치법이 만약에 정말 통과가 된다면 이 주민자치회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좀 혹시 아시는 대로 좀 우리 과장님께서 예, 과장님께서 한번 저요? 예, 교수님께서 위상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 위상. 그러니까 사실 법, 아까도 이제 다룬 것처럼 법에서 세세한 걸 다루는 것이 주민자치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부분들이 법에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변화는 현재까지는 주민자치회는 시범 사업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현재 시범 사업만 할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상태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의 주민자치회 조항이 통과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게 지방자치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변환되는 게 이제 가장 큰 거죠. 아, 예, 그게 가장 큰 변화가 될 거고요. 이제 또 다른 의미는 지방자치법은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설명하는 것인데, 그 안에 주민자치회라는 주민의 체계가 지방자치에 법적으로 자리 잡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 그건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이 또는 예, 다른 위상 이제 그런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훨씬 제도화가 된다라는 건 역시 중요한 것이고, 실제 우리 지방자치라고 하는 기본 털 속에서 그 자리매김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의 의결기구로서 우리가 그런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지만 동단위의 읍면동 자치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 부분 마치 동단위에서의 의결기구처럼 되는 순간, 앞에 우리 잠깐 논의했던, 그럼 현재 지방의회와의 관계가 뭐냐? 예. 지방의회는 선출직인데, 이 그렇죠. 선출직이 아닌 지방, 이 주민자치회가 그런 기능을 할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의원님들께서 우리와 대립하는 기관도 아니고, 우리를 대체하는 기관도 아니고, 우리를 보완해 줄수 있다. 우리가 시군구 단위에서 활동을 하지만 그밑 단위에 있는 의결기구를 우리가 잘 협조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충분히 우리의 지방자치 틀 속에서도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라는 것은 제도화가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제도화가는 의미가 풀뿌리 지방자치로서 읍면동 자치를 한번 시행해보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다들 잘못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우리나라도 1960년대 그, 읍면동 자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기본 그 당시에는 지금은 시군구가 기초의회지만 그 당시에는 읍면동 단위의 기초의회가 잠깐 있었죠. 그러다가 5.16 군사정변 이후에 이제 싹 사라졌다가 부활되면서 이게 읍면동 단위로 복구된 게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복구가 돼서 지금 그거를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하나 좀 존재할 것 같고요. 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주민자치회가 법적 근거를 갖는다. 지금까지는 뭐 쉽게 표현하면 장관이 임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거를 임시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런 변화가 이제 올 거다. 요게 아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저 감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서울에서 그나마 제일 괜찮다. 아, 요거는 정말 괜찮은 지역이고 또는 그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게 있다면 한두 개만이라도 좀 간략히 한번 소개를 해 주시면서 그것이 갖는 우리 주민자치회의 의미를 좀, 설명을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 질문하고 좀 연동되는 건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 법적 근거를 갖는다라는 형식적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게 내용적 측면도 확장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실제 이제 저희가 주민 참여 얘기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제도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주민 발의, 주민
뭐 소환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실제 이제 지금 뭐 서울의 좋은 사례 한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뭐 사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실제는 이제 뭐 빨리 시작한 곳 같은 경우는 지금 4년차 금천구라든지 몇 개구 같은 경우 4년차가 되는데 실제는 이제 의제 같은 것들이 지금 당장은 지역에 가까운 이제 제가 우리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생각했던 의제들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여름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을 좀 만들어 보자. 비슷한 의제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것들 2, 3년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고민을 하게 되냐면 요것들을 좀 조례로 그러면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물놀이장을 그냥 한 해만 운영하는 게 말 거면 그 물놀이장을 운영하는데 위생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 또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건가? 그러면 차라리 물놀이장 운영에 같은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리고 이제 교복 같은 경우도 이런 의제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럼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한번 만들어볼까 이렇게 조금 그 의제의 질도 상향되고 그리고 주민 참여의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주민자치의 내용적 신경도 확장될 것이다 그런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이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가는 근간이 이제 사실은 주민자치 위원 그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원이 바로 이제 위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주민 전체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의 일종의 운영위원 같은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이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는 시범동에 다 있습니다. 현재 계신 분들,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조금 이런 면은 좀 더 갖췄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아쉬워 보이는 부분, 뭐 어떤 게 있을까요? 현장에서 느껴보시기에. 근데 뭐 그건 시간이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정이 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도 정착하는데 저는 최소 10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 제도 안에서 제도라는 것들은 사람이 만들고 또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인데 아까 역량과 역할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 질문. 네. 저는 그 역량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 첫 번째는 이제 행정의 지원. 그리고 여기 오늘 위원장님도 나오셨지만 시의회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서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역할할 수 있는 그런데 이제 아까 늘 얘기하면서 주민자치위원님들 만나시면 계속 권한적인 측면만 강화하시는데요.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 권한이 높아지면 책임도 강화된다는 부분들을 늘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야기되고 논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말씀드리니까 그런 얘기가 생각나네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이건. 네. 공무원들 눈에는 시민이 없고 민원인만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공무원들이 만나게 되는 주민들은 행정에 무슨 원하는 게 있어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계속 민원인으로서만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으로서 보여지지 않는 민원인 이런데 이 주민자치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가 하나의 일종의 어떤 권한을 갖게 되면 거기서 만나는 주민들 역시도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해줘 뭐 이런 식의 이제 민원인으로서의 작용이 현실에서는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런 아쉬운 소리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원희 교수님 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민들과 주민자치회의 관계 아니면 주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주민자치회를 바라보고 어떤 관점으로 좀 생각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뭐 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자치를 볼 때 지금 조금 전에 공무원들 눈에는 시민은 보이지 않고 민원인만 보인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공무원의 월급을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주거든요. 뭐 자기가 돈 냈으니까 자기 원하는 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건 당당한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귀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납세자가 자기의 주권을 확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은 어떤 물건을 사는 사람, 서비스를 사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앞에 좋은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뭐 좋은 정책을 제안했다라는 것은 어떤 결과고 저는 그것보다 주민자치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덕목, 자질, 요건 중에 하나는 저는 토론하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결과를 내고 뭐 건의를 하고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장 그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참여예산 이야기할 때 세금을 낸 사람이 자기의 사업을 주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놀이터에서 노는 어린아이가 놀이터에 어떤 모래가 필요한지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럼 주민참여 예산 때 유치원생, 초등학생 불러서 놀이터에 뭐가 필요하냐? 대화를 나누는 게 주민참여 예산의 하나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장이다. 꼭 무슨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리 주민자치회의 하나의 목표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질에도 이런 열린 마음, 토론하는 마음 그런 의미에서 앞에 아주 좋은 말씀이 대문을 바꿔서 누구든지 들어오게 하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거버넌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열린 거버넌스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목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주민자치회를 앞으로 이제 가면서요. 한쪽에서 또 나오는 얘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에서의 주거 형태가 80% 이상이 아파트거든요. 근데 아파트는 형식적인 절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민대표를 뽑아요. 근데 이 주민대표가 뽑혀있는 이 주민대표들을 이 주민자치 체계 안으로 어떻게 하면 넣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제기도 하나 있거든요. 혹시 육아 관련해서 혹시 뭐 다른 지역의 사례라든가 우리 수원도 지금 85%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거가 아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이 아파트 선출된 아파트 대표들을 뭐 이렇게 따로 넣어야 될지 또는 포함해서 넣어야 될지 아니면 뭐 아직은 그것까지는 고민을 안 해도 될지 뭐 의견들이 어떠실까요? 한번 혹시 다른 사례나 경험이 없으실까요? 저요? 예예. 예. 아니 뭐 저는 이제 답이 안 나오면 우리 과장님께 일단 해남부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저도 예. 뭐 일단 뭐 아파트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접합이 쉽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입주자 대표 회의죠. 아니면 임차인 대표자 회의. 그런데 이제 문제인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이런 원형은 지금 농촌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로 보면은 농촌은 마을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마을별 대표를 당연직으로 포함하게 하는 것이죠. 아. 근데 도시로 보면 도시의 마을이라는 것은 이제 통개념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결국은 아파트 단지가 하나의 마을이 되는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그 마을의 대표성을 가진 조직이 지금 등장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이제 그 마을의 대표성을 가지고 주민자치회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구조로 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약간 아직 그렇게까지 가진 않았지만 세종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을 추첨으로 뽑을 때 아파트 단지 세대별로 그 할당을 줍니다. 아, 여기서 몇 명 추첨, 여기서 몇 명 추첨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미래 발전 방향이라고 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를 가장 중요한 그 지역 대표성을 가진 조직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하고 접합해야 되는 것이 과제죠. 아. 아주 저는 사실 이 세종 사례는 처음 듣는 사례인데 기존에 이렇게 이미 선출되어 있는 주민대표 네. 그러니까 요즘에 아파트들이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슨 뭐 호수마을, 뭐 네, 네, 네. 무슨 뭐 백설마을 이런 식으로 다 마을로 되어 있는데 그 마을의 대표들이 어떻게 주민자치회와 결합할 거냐 이 문제는 도시명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 같아요. 네. 특히나 이 농촌형을 보니까 저는 아주 특별하게 본 게 제가 전남 해남을 가서 이제 봤는데요. 거의 모든 시골 마을에 기금이 있어요. 기금. 네. 마을 자체 기금이 있습니다. 뭐 자기들이 공동으로 일을 해서 모았든 뭐 어촌 같은 경우에는 공동 작업을 해서 모았든 마을 기금을 몇 천만 원 또는 억 단위로 갖고 있는 마을이 많으니까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이 동력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도시는 사실 마을 기금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기도 어렵고 여기 아까 우리 이원희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무임승차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주권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시골과 경주권이 상당히 떨어지는 도시와의 이런 차이들도 우리 수원은 뭐 도시형이긴 합니다만 전국적인 주민자치회 모델로 볼 때는 상당히 서로 간의 보완과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보완하고 이쪽에서는 한쪽은 빼고 한쪽은 넣고 뭐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필요한 과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참여를 시키려면 그러니까 그 반영을 시키려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때 인적 구성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보면 대체적으로 조례가 이제 6대 4라든지 7대 3이라든지 단체 추천에 대한 몫이 다 지금 조례에 예.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는 네. 이제 단체 추천을 보면 비영리 단체라든지 이렇게 그런 기준들이 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파트를 하나의 공동체라든지 현실 존재의 어떤 함께할 단위라고 본다라고 하면 그 단체 추천의 범위를 한번
그렇게 획기적으로 좀 넓혀서 그 단체의 대표라고 추천되어지면 예를 들면 주민자치에 구성할 때 단체 추천으로 인정을 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지역 내에서 그런 판단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예. 아까 우리 이원희 교수님께서 이제 그 의회와 주민자치회 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장님. 의회와 주민자치회 관계. 이게 아마 의회 전체와 주민자치회 전체의 개념보다는 의원 개인과 그 해당 동 주민자치회 관계가 더 클 거라고 봐요. 어떤 관계가 좀 제일 바람직한 관계가 될까요? 어떻게 그냥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한 번도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처음 겪어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바람직한 뭐 방향 또는 이상 이런 거 한번 생각해 주신 대로 한번 그냥. 답변드리기 참 어려운 문제예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저희 시의원님들도 이 제도권 내에 진입하기까지 정치적인 훈련이나 교육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주적인 그런 토론 문화라든가 아니면 정책 결정 과정 같은 거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들이 많기는 그렇죠. 한데요. 예. 이게 현재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분들이 이제 정치 정당에 가입하거나 그런 것들은 이제 배제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민주주의 교육 훈련의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 이것도 또 하나의 그런 단계로도 볼 수 있어서 그 나쁘지는 않고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사람들 간에 이제 개인 대 의원 개인과 이제 그런 문제를 따지면 조금 심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또 역으로 발상을 생각하면 그 많은 의원님들이 지역 내 각종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네. 일정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그 스스로 이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구조가 돼서 꼭 나쁘게만은 볼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 관계는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고요. 그런 관계입니다. 근데 소통만 잘된다고 하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건장한 그러니까 긴장 관계라는 게 아마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의원 개인과 또는 주민자치 회장 또는 뭐 주민자치회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분과의 일단 개인적인 어떤 긴장관계일 거고, 조직으로서의 의회와 주민자치회가 긴장관계를 갈 일은 거의 없죠. 서로 간에 이제 저는 제가 볼 때 보완관계에 속할 거다. 특히 의회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낮은 단위의 골목의 문제까지도 주민자치회가 커버해 준다면 저는 기초의회를 보강하는 새로운 동네의회, 뭐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임명하게 할 거냐와 관련되어 있고요. 네. 임명의 조건과 관련해서 앞에 잠깐 우리가 이야기한 지역 대표성을 갖도록 하자. 또 하나 중요한 건 또 기능 대표성도 갖도록 하자라고 하지만 이런 기계적인 대표성은요. 결국은 기계적인 겁니다. 정말로 선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대표성은 없는 거거든요. 다만 그 주민자치회의 자치의 기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의회와의 관계에서 뭐가 갈등이 되는가 하면 그렇게 본다면 그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의결기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하게 해주세요라고 결정을 했는데 지방의회가 결정한 것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의원님이 생각했을 때 안 맞아요.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주민자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을 뒷받침 해주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 협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을 때는 좋은 거지만 만약에 네네. 갈등 관계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현재 시군구 중심의 자치를 하고 있고 다만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줘서 이런 기능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은 그런 사실상 기능을 주고 있는 것이 법적인 권한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회가 어떤 자기의 한계 또 자기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한 책임성은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앞에 의회가 자꾸 대립적 관계를 가지 말고 의원께서 먼저 가서 보완적 관계로 가기 위한 먼저 다가가는 노력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앞에 드렸던 겁니다. 아, 예. 아, 오늘 저 사실 원래 잡혀있던 주제가 아닌 이 주제가 현실에서 나오는 많은 갈등들을 실제로 유발하고 있어서. 저도 한마디. 예, 말씀해 주시죠. 예. 현실에서 이제 제가 의원님들 많이, 예. 지방의원님들 많이 뵙고 토론도 많이 하고 그게 제 몫이기도 하고 제 역할이기도 한데 일단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위원장이 말씀하신 어려움도 있고 어떤 의원님은
아니 중앙정부는 지방의회에 권한도 안 넘겨주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조금의 권한을 또 주민한테 다 넘기라는 거냐. 뭐 이렇게 또 뭐라고 하시는 그런 얘기는 나올 수 있다고 예. 저는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이제 이런 비판을 많이 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서 약간 전 이제 색다르게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사실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지역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만나는 사람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주민 참여하면 한 20, 30명이 다 하듯이 지역에 정치를 해도 주요 리더들만 만나고 만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활발해지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의원님 입장에서. 총회도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방식의 정치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기회로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통로의 개발 네, 또는 뉴페이스의 네. 발견 네. 뭐 이렇게 좀 네. 얘기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네. 되는데요. 아, 예, 뭐 아닙니다. 예. 예,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주민자치회 전환을 위해서 이런 점은 좀 꼭 유념해야 된다라는 거 또는 수원시에 아 이거는 꼭 좀 이렇게 하세요 또는 이거는 이렇게 바꿉시다 이런 거를 좀 하나씩 정도 이렇게 좀 하면서 오늘 이 좌담회를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수님부터 한번 아, 예 마지막 순서 아 그러면 예. 뒤에 하실까요? 아니요 예. 예. 그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요. 예예 예. 아, 그렇죠. 네.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또 주민참여예산제든 이런 지역사회의 거버넌스가 지금 현재 작동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요, 결국은 시장 군수의 관심입니다. 시장 군수의 지도력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는 게 많지 아직도 지역사회에서의 참여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우리의 노력들이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가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방자치법에 근거도 두고 지금 많은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아주 중요할 것 같고요. 특정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굴러갈 수 있는 기반을 빨리 지금 마련해야 된다는 거 하나. 그다음 지난번에 우리 지방 이 주민자치회 도입하려고 할 때 상당히 정치적 쟁점이 됐던 게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을 두겠다라고 했을 때 오해가 많았습니다. 인건비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보수 진영에서 또 상당히 오해를 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이 분권과 자치의 개념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을 넘어서서 우리 국가 시민사회를 바꿀 수 있는 운영 원리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합의된 의견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우리의 지금 지방자치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하다못해 끝난 다음에 회의 끝나고 식사비 정도라도 운영비가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한데 이런 운영비 지원의 과정에서 우리 흔히들 팔길이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자. 요즘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개인의 자유는 나의 분말이 닿지 않는 데까지가 나의 권리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정부도 지원은 하지만 간섭하지 않는 그래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자치회가 발전하지 못할 때 마중물을 줘서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주는 그까지만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지역사회에서 활성화가 되면 활성화되는 것이고 만약 지역사회의 여건에 안에서 활성화되지 않으면 또 그 지역사회의 몫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자율성과 다양성을 전제로 이 주민자치회가 발전되었으면 합니다. 예. 아주 맨 마지막에 부탁드렸어요. 한 번 더 기회를 나중에. 예. 감사님 말씀. 예. 주시죠. 저 교수님 말씀한 거 빼고. 네네. 예. 일단은 뭐 수원은 워낙 예전부터 이 주민자치회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고 그런 것도 있었고요. 저는 이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행정이. 예. 이게 이제 행정도 행정력이라고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수원도 이제 확대를 하고 전동까지 가게 되면 이렇게 지켜보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구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또 행정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또 성장을 위해서 한 1년이나 2년 근무하고 또 다른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주민자치 영역이나 이런 영역들은 관계의 측면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어디에 축적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중간 지원 조직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계속 데이터도 그렇고 관계라든지 이런 사업의 성과들이 누적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 행안부 오늘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국민 재판할 때 배심원 제도 같은 게 공과하잖아요. 지금 공과 같은 경우도 지금 소원도 고민하고 계시지만 이걸 좀
확실하게 이제 주민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역할은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봐요. 자, 주민자치의 활동을 공식화해서 정말 내가 오늘 한 달에 한번 주민자치의 정기 회의에 나갈 때 추가 공과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진짜 공식화해 주는 역할을 해 주면 그것들이 이제 주민자치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들이 떳떳하게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의원장이 나오셨으니까, 저는 주민자치회가 자리 잡는 데 가장 큰 역할은 시의회 역할. 그렇게 아까 계속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상호 대체제가 아니라 함께 같이 걸어나가야 되는 파트너라고 인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기 전까지 계속 자리가 잡아도 의회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되게 필요하다. 잘 되는 지역들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공간 문제는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정부개정 안에 들어있지 않나요, 이거? 이 조항? 들어있진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자, 이번에는 그럼 우리 저 위원장님, 어떻게 의회 역할, 오늘 우리 주문들이 좀 많으셨는데, 앞으로 수원시에 바란다거나 또는 의회가 이렇게 하겠다라거나 그런 뭐 각오나 이런 부탁의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주민자치회가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큰 틀의 방향을 의회에서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초적인 매뉴얼이 될 수 있는 거는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행정이랑 깊이 있게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주민자치회나 아니면 일반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된 그런 큰 틀을 마련하는 게 꽤 중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 주민자치 시범동들의 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그런 사업들이 또 저희들이 거부하지 않고 시에서 예산 심사할 때는 그게 잘 반영돼서 주민들의 추진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지원하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또 앞으로 그 주민자치, 제 한 가지 바람이라면 주민자치 회를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시범동에서 했던 것들을 사례를 분석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철저히 좀 준비를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가장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들은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제 연령이나 성별 아니면 뭐 계층 이런 네네. 것들이 조금 한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다양성. 위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위원 주민자치회에서 이제 그 아무래도 행정의 도움 없이는 이게 주민총회라든가 아니면 사업들을 원활하게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어서 이제 이분 주민자치 위원들의 실무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또 계속 예산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제 꼭 직접적인 지원하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다른 수익 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허용하는 범위들도 조금 큰 제도 실내에서 수원시의회도 많이 앞으로 고민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훌륭하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어쨌든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이렇게 이 주민자치회와 협력하고 발전되는 데 도움을 주겠다, 협력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신데 우리 과장님 오늘 네. 행안부에서 오셔서 이렇게 수원시까지 오셔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떻게 수원시의 조언 같은 네, 거 조언. 있으시면 좀. 그런데 네.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예.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의원님 말씀하시고 왠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 압박감이 막. 교육은 이렇게 진행될 거고요. 문제는 이렇게 대처할 거고요. 아, 농담이지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저도 좀 웃겼습니다. 아, 뭐 일단 다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관심, 그리고 행정의 변화, 이런 말씀 많이 주셨고, 또 저는 그게 100%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뭐 전담 인력을 두거나 지원기구를 두거나 운영비를 마련하거나 자치단체에 관심을 갖거나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한 문제여서 전혀 이견이 없고, 행정의 변화와 더불어 사실은 주민의 변화도 같이 있어야만 이것이 제대로 얘기죠.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주민의 변화와 관련해 제가 이제 주민들께 가끔 이렇게 부탁드리는 사안은 그냥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권한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가 미래의 어떤 지방자치, 완벽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것인데,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적 의사결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쉽게 설명드려보면 의회의 권한을 하나도 갖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의 일부 권한을 사실은 법적으로는 편성에 대한 제한권을 갖는 것 정도가 사실은 지금 주어지는 권한인 거고 근데 이것 또한 굉장히 큰 변화이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훈련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그거는 행정도 훈련하고 있는 거고 주민들도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서로 인지해야 이 민관의 협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약간 이게 좀 오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정치를 배우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의원님들하고 친해지시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의원님들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그 읍면동의 유력자 몇 분 정도만 의원님들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주민자치회라는 새로운 통로를 통해서 의원님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공부하고 그리고 그분들과 힘을 합쳐야 일이 해결된다는 것도 느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있거나 총회가 있을 때 의원님들도 많이 모시고 의정 설명도 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만들어서 진짜 지방자치가 실제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아이고 예, 오늘 한 시간 좀 넘게 네. 이렇게 네.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주민자치회 전환과 관련된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네. 주민자치회를 왜 하는 거야?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획일화된 사회가 갈 수 있는 발전의 정도는 이미 우리가 달성했다. 우리는 이제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자율적이면서 창의적인 사회로 가야 한다. 그렇게 가는 길에 주민자치가 매우 유효한 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래서 바로 주민자치회가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실시되고 지금 680여 개 전국의 시범동이 내년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전면적 실시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수원 시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신 이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가 오늘 저희들의 얘기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과연 주민자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우리 수원이 어떻게 변모되고 발전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저희들의 토론이 이렇게 시간이 아깝지 않은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